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뭐냐면 인사. 인사였어. 아침에 보고, 점심에 보고, 저녁에 보고, 새참 때 보고, 또 새참 때 봐도 인사를 계속 하니까. 인사. 인사했기 때문에 지금도 인사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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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인사합니다. 허리가 부러져도 인사를 해요. 응? 아니, 떡을 먹으려고 하는 거 지랄하고. 이제 카메라가 더 많습니다. 제가 그래도 저 역시 그렇고 또 우리 꽃별이도 그렇고 우리 또 노랭이 품바님도 그렇고 복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영상 감독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촬영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많이 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이 없으면은 감독님들도 잘안 오시거든요. 예. 저도 그렇고 우리 노랭이 품바님도 그렇고 꽃별이도 그렇고 복이 있기 때문에 인맥이 뭐 크게 넓지는 않아도 인복은 조금씩 타고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항상 감독님들에게도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떡을 먹여놨어. 기다렸고. 이거 먹어야지 복이 온대요. 고사떡이라서. 예, 네, 고사떡이라. 어서 와. 우리 칠레형. 아유. 칠레형이 그래도 각설이 품바 역할을 하는데, 아유, 열심히 해. 하다 보면 돼. 저야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나갈 차례가 됐는데. 아, 고맙다, 감사하다는 의미로다가, 아, 제가 고맙소 노래를 한곡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소. 이 나이 먹도록. 그게 이제 부부간에, 가족간에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의미로다가 고맙소 노래를 한곡 하겠습니다. 고맙소. 조항조 고맙소. 해가 떴어요. 야, 나는 오늘 추울 줄 알고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꼭그 고사 지내고 밥 먹을 때만 추웠네. 아, 앞으로는 쨍쨍한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고맙소! 올라갑니다. 야, 가만 있어봐. 잠깐만. 나 이거 모니터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넘어갔다, 넘어갔다. 그게 이제 카메라예요. 카메라 위치 좀 맞춰주세요. 잘 맞춰주세요. 고맙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에게 힘보다는 즐거움을 드리는 역할을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취한 그날 밤
그대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면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흔들어도 난 아셔 함께 할 거라고 위에 버티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각설이 풍발을 하다 보니 노래도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노래는 무조건 부를 수밖에 없어요. 노래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노래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요. 흥이 있기 때문에 흥이 나랍니다. 그래서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고 노래는 무조건 불러야 돼요. 아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의 고맙다는 의미로 고맙소를 불렀는데 두 번째 노래 준비를 안 했어. 잘했지. 우리는 각본이 없어요. 각본을 짜서 보게 하는 게 아니. 뭘 자꾸 갖다 주네. 고맙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고맙소 노래 한 곡 했는데. 솔직히 노래는 잘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여러분들 모셔놓고 또 이제 부닥거리를 또 한번 해야 됩니다. 부닥거리. 부닥거리가 뭐냐? 북장구 치면서 부닥부닥 좀 울려야 그 집안이 번성이 된다고 하대요. 그죠? 번성이 되려면은 번개상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화합이 돼가지고 번성이 되려면은 부닥거리를 한번 해야 돼요. 난타 한번 신명나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아, 나 오늘 개업식이라고 너 말을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 같아. 원래 나 이러진 않거든요. 하던 대로 해야지. 아유, 연명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몰라. 신지라라고 그냥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 이걸 매겨놔가지고 임명하고 진짜. 치고 갑시다. 난타 한번 치고 국장도 한번 싹 세려버리고 시작을 합시다. 왜 그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부닥거리를 해야 그 집안이 번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부닥거리 한번 합시다. 부닥거리 하는데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같이 움직여주자 이거야. 응? 마음을 열고 같이 박수치고 웃어가면서 재미없더라도 웃어 그냥. 알았죠? 웃어야 돼. 그래야지
같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든. 그리고 마음속에서 재미가 있어져.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난타 준비됐어요? 준비됐어? 그럼 우리 셋이서 유명하게 한번 쳐볼게. 근데 저는 나 오줌 말아 죽겠는데. 이거 어떡하냐? 치고 갔다 와야 되나? 아씨, 오줌 말아. 마이크를 아까 막걸리를 한 잔 얻어먹었더만 또 개업식이라 안 먹을 수도 없고 완전 얻어먹더니 오줌 말아 죽겠네. 아씨, 이거 어째. 한 잔, 어? 갔다 와? 아유, 가는데 또 시 소리랑 어떻게 해? 그, 나한테 한번 치고 갔다 올게. 일단은 한번 치고 가야지. 아유, 아까 진작에. 얼른 갔다 와? 씨, 나 오줌 누르 갔다 와야겠다. 이 생방송 사고. 나는 오줌 누르 갔다 와야 돼. 안 돼. 하지 않겠다. 아주 조금,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하지 않겠다. 안 도망가. 아유, 씨.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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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오빠. 아이씨. 아이고, 시원해. 이거는 텔레비 방송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 우리니까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일이지, 지랄하고. 안 그래요? 어, 그렇지. 텔레비 방송에서는 절대 못 있어. 아이고 시원해. 이렇게 시원한 걸 왜 참고 있었어 지랄하고. 그냥 하면 될 것을 아유 유명하고 그냥 흘러가 흘러갑니다. 나타 준비됐죠? 자 흘러갑시다. 여러분들의 아 힘이 필요해요. 그냥 열심히 치려면은 기가 와야 돼. 우리 기가 가고 여러분의 기가 와야 우리 것이 열심히 하는 거야. 알았죠?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갑시다. 남들이야 즐거워서 얼굴 묻지마. 모두들 신이 나서 손을 묻지마.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장 가고.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면 개판되는 거야. 개판됐잖아. 이렇게 빠르게 치면 안 돼. 한 번 더 해요. 130만 나. 어? 못 쓴다 이거. 이거 버려버려. 이건 박자가 안 맞아. 알았지? 이거 노래 버려. 우리 거로 틀어. 못 써 이거 음악. 버려. 이게 빠르면은 뭔지도 못 알아듣고 박자 치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꿍딱꿍딱 친다고 해서 박자 다 헷갈려서 못 쳐. 따로 그렇다. 한 번 더 가요. 그럼 장타령으로 한번 갑시다. 장타령 갑시다. 장타령으로 탕을 뒤져서 올라가야 됩니다. 왜? 9917 3581 차번호예요? 차번호 9917 3517 앞뒤 바꿉시다. 차 바꿉시다. 9917 3515 3581 참 9917 3581 차 바꿉시다. 아, 지금 급하셔가지고 너 나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차 바꿉시다. 장타령으로 한번 흘러가는데 여러분들 앉아서 털을 한번 더져 다지고 그 다음에 흘러갈게요. 장타령 준비됐어요? 너무 빨리 가면은 또 뒤져요. 박자가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아유 그냥 오늘 내가 막걸리를 못 봐서 더 힘든가 봐. 지금하고 술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두 잔 먹어서 그래. 아, 한 잔만 먹어야 제가 원래 술을 못 마시는데 두 잔 먹어서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힘든데 장타령으로 같이 맞춰서 해주면 안 되나? 이인비하고 뭐 입이 다 굳어버렸나? 어? 다시 한번 장타령으로 타령으로 나갑니다.
죽일 일이 있어요. 이게 가만히 찌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들 기가 쪽쪽 빨리는 거야. 한 번 더 가야 돼. 아이씨, 아이씨, 지랄아. 고마워, 누나. 야, 씨, 빨리 갖다 묻어. 빨리 갖다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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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어! 아, 난 묻는다고? 에? 난 묻는다고? 아니, 형님은 묻어봐야 필요도 없어요. 묻어봐야 필요. 한 번 더 가요? 네! 자, 이 씨라고 너무 원하니까 한 번 더 가야 하는데, 임병하고 내가 진짜 힘든 거. 아니, 바라볼까봐. 날아가면 안 되잖아. 지 신발 네 신에서 꼭 내 신발 갖다 묻어놔. 그래도 한 번 더 갈까? 하나 더 갑시다. 왜냐면은 우리 삼세판은 가야 되잖아. 삼세판, 그지? 가위바위보도 세 번이고 아까 우리 고사 지낼 때 세 번 절했잖아. 세 번 해는 거야 무조건. 한 번 더 갈 테니까 아낌없이 박수를 쳐줘야 돼. 알았죠? 이거 슬렁슬렁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노래 한 곡을 치려면은 진짜 힘든 거야. 이거 장난 아니거든. 한번 해보신 분들 나로. 그러니까 아낌없이 박수 치고 마음을 열고 흥을 돋아서 함성과 함께 출발합니다. 함성과 함께 출발! 사람이 말이야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야. 아, 욕심 다 내려놨으니까 한번 가만히 기다려. 사람이 말이야 난 힘들어서 말도 못하겠는데 지르라고 거기 똥구멍 갖다 디밀고 있어 그래. 나는 장난이 아닌데 그치? 열심히. 야, 형님. 아, 형. 아, 형. 형 빨리 끓여놓고 물러 지르라고. 형 고마워. 야야 한 번씩 오래야 오래야. 야 오래 빨리 가. 와. 또 뭐라고요? 아! 또 가. 아 왜 자꾸 부르고 지랄이요?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사랑해. 예? 이것도 삼세판이요? 형 한 번 남았어. 됐어 이제? 한 번 더 해라. 이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뭐 가져갔어? 사람이 말이야. 에이 형! 아이씨! 아! 아! 나 이제! 줄 서야 돼? 아이씨! 아이 감사합니다. 야 줄 서 줄 서.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돼. 그래야지. 자꾸 줄을 잘못 쓰면은 갔다가 폐가 망신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줄만 자서도 밥벌이가 된다고 그랬거든. 그치? 이씨 지랄하고 두 장 남았네? 임병 어떤 것들이 다 가져갔다? 어? 이런 씨. 사람은 솔직히 겉만 보고 몰라요. 아 또 오래. 왜? 아이 형! 아이 안 가도 돼! 아이씨 준다는데 안 가도 돼. 아이 누나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아미타파. 아니 이건 나 혼자 준 거야. 사람이 돈을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야. 나 혼자 준 거 맞지요? 아니지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아이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는 안 하냐 이거더라. 아이고 내 참말로 환장. 여기 있는 가족 그 아 나 더러워 죽겠네. 딱
땅에 떨어진 거는 아무도 안 가지네. 이미 젖밭이고. 젖밭이라고 좆밭이라는 게 아니라, 아이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젖밭이라고. 아니 좀 말고 그렇지. 딱 갖다 맞춰야 돼. 거기가 젖이요. 이거 지랄하고. 아니 자기 젖이 어딘지도 몰라. 이미하고 어디 가지 마. 어디 맞긴 맞아. 어디 있어? 잘 찾아. 잘 찾아. 내 거는 훑어다 보면 나오거든. 근데 훑어도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미하고 왜 어디 있어 그래? 있긴 있어. 젖밭이고 돗밭이야. 경례. 차렷 차렷 쉬어. 이제 가셔 가셔. 아니 뭐 별거 있어? 그쵸? 아이고 너 힘들어 죽겠네. 나는 근데 천천히 쉬어 가자고. 천천히 쉬어가는 노래 한 바탕 해도 될까요? 괜찮으시죠? 천천히 쉬어가는 노래. 나는 여기 이제 딴 사람은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여기 세 누나들이 신청하는 노래 하나 할라요. 가지마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지랄한 것이. 지금 시대가 어느시 있는데 아직까지도 가지마 하고 있어. 이인병하고 아직 가지마라고? 어? 뭔 소리? 풍각쟁이? 네, 그것도 하고. 아니 나는 그러잖아. 떠나서 이 지금 누나들 이 셋이서 세련됐잖아. 이인병하고 강남에서 온거 같아. 세련돼서 노래 신청 하나 받으려고 그랬지. 가지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있어 자랄지. 아 그냥 그거 말고는 없어? 어? 대가리 생각나는 게 없지. 나이가 50 넘어가면서부터는 대가리 쪽에 지우개가 들어가가지고. 어? 뭔 살? 이은비하고 있네. 이은비까지 좀. 분위기에 맞는 걸 시켜라 지랄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 누나가 가지마를 원하니까 가지마. 그 가지마가 저 노래가 두 개요. 조황조의 가진말이 있고 저요. 진성의 가진말이 있고. 예. 충청도 아줌마 불러. 충청도 아줌마는 없어요. 작년에 다 제사 지냈어요. 일단은 그 가지마 진성 우리 선생님의 가지마 한 곡 불러 드릴게요. 내가 노래는 솔직히 가슴에 기름은 못해야. 못해도 우리 각설이만큼은 하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돼. 알았죠? 가지마! 원인! 집구석 가지 말라고! 올려! 가자! 박수 치면서 오늘은 좀 박수 좀 쳐줘. 내가 어디까지 얘기 안 했어. 오늘은 경계상에 동참하라. 박수 좀 쳐줘. 가자! 너도 어쩌면 찾지 괜찮지
잘한다. 가수 빡치네. 가수 뺨쳐. 괜찮아 누나. 땡큐. 아니 누나가 그래도 웃어주니까 기분 좋다. 아 나는 또 강남에서 오는 누나들은 노래가 또 클래식 아니면은 쌍송, 깐손에 막 일명 그런 노래 부르지 않더니 가지마 초이스럽게 그런 거 부르는구나. 아유 어쩌겠어. 초이스런 대로 가야지. 야 한번 가요. 아유 고마워. 어? 소풍 같은 인생. 아이고 어제도 내가 소풍 같은 인생을 불렀거든. 자고로 우리 인생은 뭐야? 소풍 왔다 소풍 가는 거거든. 응, 소풍 왔다 소풍 가는 거야. 그러면은 야 어딜 가요? 형님은 아무데도 못 가요. 가서 막걸리 한잔 드시고 오세요. 소풍 같은 인생 하고 내가 풍각쟁이 갈게. 그렇게 흘러가야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노래도 제목이 있고 흐름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풍 같은 인생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소풍 왔다가 찬찬히 놀다가 저 세상 가는 게 소풍이라고 합디요. 소풍 왔듯 생각하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다가 가면은 한 게 부러울 게 없고 남는 거는 열심히 추억이 남는다고 합디요. 그치요? 소풍 같은 인생.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우리 축하해주 번개상에 축하해주러 오신 우리 가수 두 분이 계십니다. 가수분들도 소개도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소풍 같은 인생 출발. 아싸 이 노래 다 알아.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떠나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서두르지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다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소리야 치더라고. 나한테 이제 이런 일도 있나? 아이고 환장하겠네. 내가 복불로 하는 게 내가 항상 거짓인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구름이 밟는 구름 대로 척척 우리 내 인체 항공하고 정말이 당신과 나는 오늘은 어디에서도 마시간다 빛만나는 봄의 밤으로 한번만고 정말 당신과 나는 섹시한 낮이야
빠지는 것 같아. 시들어 죽고 되지라고. 아, 뭘? 나 가면서 막 기다려보시오. 난 물 한 번 먹어. 한 번 더 하라고? 뭐 하라고? 임비하고 화장하게 되다가 아니 평상시 와갖고 좀 시켜주시오. 아, 이쁜 누나 왔어. 아, 미스 수박, 미스 수박 왔네. 아니 누나 고마워. 아, 미스 수박. 아니 오이였나? 아 이거 하여튼 미스 수박 수박. 아니 뭐라 그랬지? 참해? 미스 참외도 있어? 수박을 있었는데. 하여튼 누나, 누나 땡큐. 마음껏 가지시오. 별거 없어. 내가 줄 거 없어. 고장나 갖고 써먹지 못해. 내가 열심히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으니까 언젠가 써먹을 수 있을 건데 지르라고. 호르몬 주사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놔주네. 한 달에 몇 번씩 놔주면 될 것인데, 그쵸? 아,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잖아, 난 노래는 못이야. 그럼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혹시 박수 한번 쳐봐봐. 잘했다? 이 누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나봐. 누나 너. 아, 이제 쳤지? 사람들 다 봤다? 에이씨, 그냥 남들 칠 때 같이 쳐. 이인비하고 혼자 그러고 있지 말고. 잘한다고 생각했지. 그래, 아, 이 정도면 돼. 내가 뭐 인류 가수도 아니고, 인류하고 내가 테레비 나갈 것도 아니고, 이 마당에서 여러분들하고 즐거움만 싸우면 되는 거지, 이러라고. 안 그죠? 그치? 아, 고마워, 누나. 아이고, 나 저 누나가 참 너무 섹시한 것 같아. 한 곡 더 할까?
다시 한 곡 더 하지 그러면 까지 그 내가 뭐 노래라면 내가 이제 8만 2천 곡을 알고 있는데 지라라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다 해 다 해 시키면 다 해 뭐 해야 돼? 어? 천년을 빌려준 시달려봐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누나가 나이 제일 많아 찌그러져 있어 누나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남편한테 다 쓴다고? 나 같으면은 솔직히 딴 사람 만나서 쓰거든 지라고 뭘 한 남자한테 천년을 쓸란가? 길들인 게 아까워서 쓰 아까워서? 아직도 고장 안 났는가? 고장 났디야 천년을 빌려준다면 내 이 남자에게 천년과 사랑을 나누고 써 그렇지 고장이 나는 데까지는 한번 써보고 써 천년을 나는 빌려준다면 나는 도망가서 살라고 네. 아니 그 눈치 보게 되네 이상하게 눈치 보게 되네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노래가 내가 솔직히 옛날에 불러보고 안 불러봤는데 잘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괜찮아요? 그냥 하면 되지 내 이 누나를 위해서 천년을 한번 빌려갖고 와서 누나한테 드려볼게 천년이 어떻는지 천년을 한번 가보자 콩나물 대가리를 좀 부르고
빌려왔어? 야, 전혀 빌려왔어. 아유, 뭐 괜찮지. 뭐 이 정도면 뭐 내가 뭐. 그치. 누나 괜찮았다. 누나 끄트린 누나 너. 괜찮아. 괜찮지. 아니,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저 누나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왜 진짜지? 진짜지? 얼굴 보면 나온다 지랄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냥 농담이야. 던지는 말에 그 이제 저기 뭐야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어? 없어서 나 봐주니? 아 봐줘 지랄하고 내 내가. 어 미안. 쟤 네가 제일 많아. 아이씨, 아, 내가 이럴 줄 알았. 내가 그거 모르고 있어. I love you, thank you. 제일 그 빨리 줘 그거 줘야지. 아니, 아니, 이거 줘야지. 기다려봐. 나 알았어. 아, 나 들어줄 건데 진짜. 그 오해하지는 마세요. 네가 제일 많아는 살이 제일 많아 그거예요. 아이 괜찮아. 어, 야, 아이 가지마. 아이씨, 야, 아이씨, 야. 아, 아니 아니 돈이 제일 많다고 멍청아. 아이씨, 여자가 제일 많고 남자가 제일 많다고 지랄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가면 어떡하니 지랄씨. 알았어, 일로 와, 일로 와. 아이씨, 괜히 하나 쫓아낼 뻔했네 지랄하고. 큰일 날 뻔했네. 미안해. 아이씨, 아이고. 아이 돌멩이는 잘못 던지면 큰일 나. 맞아 죽어 진짜. 그쵸? 아휴, 그래서 내 노래 꽃순이 하나 부르고 우리 또 초대 가수 오셨거든요. 초대 가수 우리 또, 그러니까 또 축하해 주러 오셨으니까 노래 한번 들어보면 되죠. 그쵸 여러분들? 많이 또 제 노래 하나 부르고 초대 가수 이게 딱 불러볼게요. 그러면은 아,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박수 쳐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아요. 아셨죠? 자, 제 노래 꽃순이 한번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봐서 다 알 거야. 다 알아. 이제 이거 작업하려고 그래. 작업하다 보면 잘 될 거야. 가자! 어떤 방향?
시켜.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 에이, 또 우리 번개상에 또 잘 되라고. 또 우리 또 식구들이 또 응원해주네. 다 저기요. 큰 언니, 큰 누나, 작은 누나, 작은 형, 매형 다 이거야. 그 사촌 형, 이모부 다 이렇게 왔어. 짜고 하는 거야, 짜고. 뭐 그러는 거지 뭘, 그렇지. 아, 또 고마워요. 아, 또 우리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있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아, 내 힘을 내 가지고 번개상에 앞으로 쫙 번창해 가지고 아, 우리 꽃배리도 그렇고 우리 노랭이 품바님도 그렇고 같이 힘차게 한번 흘러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고 응원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저희 번개상아는 앞으로도 쭉쭉 번개치듯이 바바박 쳐서 나갈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힘이 필요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세요. 아셨죠?